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중형 세단 중에서도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할 수 있는 SM5 플래티넘 차량을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요. 이 차량 뉴인프가 아닌 뉴 SM5 플래티넘인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460만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플래티넘 차량, 요 비슷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때 사고가 있건 없건 간에 500만원 밑으로 정말 찾기 힘들죠. 근데 이 차량 500만원이 안 됩니다. 500만원이 안 된다고 490도? 아닙니다. 460만원에 들고 나왔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차량을 한번 선보일 예정이고요. 차량의 세부사항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르노 삼성의 뉴 SM5 플래티넘 SE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SE 등급이라고 해서 이 차량 옵션이 빠진 게 맞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주행에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열선 시트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SM5 플래티넘으로 변경되면서 여기에 LED 라인이 추가가 되었죠. 일반 뉴인프는 되게 요만한 헤드라이트를 갖고 있지만 헤드라이트부터 페이스 리프트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2013년식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15만 킬로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인데 운전석 휀더와 도어만 단순 교환을 했고 패널 쪽은 사고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부의 미세누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46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외판 한번 보도록 하시죠. 판을 한번 싹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릴 게 좀 있는데요. 일단 앞뒤 타이어 둘 다 70% 이상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판상 봤을 때 아쉬운 생채기들 조금씩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네요. 뭐 금액이 저렴하니까 이 정도 생채기는 어느 정도 안고 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요 도어를 교환을 했는데 문 열거나 닫을 때 유격이 있다거나 삐그덕거린다든가 그런 소리는 절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 가볼게요. 2열 시트 탑승을 했습니다. 가죽 컨디션 먼저 보여드리자면 가죽의 사용감 현저히 적고요.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팔걸이 쪽에는 컵홀더 이렇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열 에어컨 송풍구 당연히 있고요. 뭐 도어 트림 쪽에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카메라 한 번만 줘보시면은 저쪽 도어는 괜찮은데 조수석 뒤쪽 도어의 크롬 쪽에 약간의 사용감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썬루프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운전석 넘어가서 뭐 썬루프도 한번 닫아보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가보시죠.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카드키로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은 시동 1발로 깔끔하게 잘 걸리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행거리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2,402km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상에 경고등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핸들은 우레탄 핸들 들어가 있는데요. 핸들 뒤쪽으로 오토 와이퍼와 함께 볼륨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토 윈도우는 앞열의 조수석과 운전석 양쪽에 다 오토 윈도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썬루프는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단 이렇게 낮추면서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열거나 닫을 때 레일에 걸리거나 그런 현상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잘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 대시보드 쪽에 부착물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가운데 쪽에는 뭐 트립 연동창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라디오를 틀어보면 앞니에 낀 당근 좀 빼주세요. 지난주에 먹은 고기 아직도 껴있어요. 좀 주세요. 제발요. 제발. 트립의 연동은 굉장히 잘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에어컨 송풍구와 함께 블루투스도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밑에 쪽으로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는데요. 고질병이죠. 고질병. 이게 버튼의 사용감. 가장 많이 누르는 이런 곳에는 사용감이 조금은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에어컨의 상태.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은 곧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어 콘솔 라인 뒤쪽으로 2구 커플도 이렇게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접착력도 짱짱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암레스트 공간 수납하면은 USB 충전 단자와 악스선 포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없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 원하시면 여기 룸미러형으로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걸로 설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기 얹었을 때 감지기는 굉장히 작동 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미션 변속시 야 금액 대비 엔진 미션은 정말 좋네요. 그냥 이 차량에 조금 아쉬운 점을 굳이 뽑아보자면 후방 카메라 없는 거 그리고 외판상에 아쉬운 문콕으로 뭐 들어가 있는 붓펜칠들 혹은 스크래치들 그런 게 전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은 열어놨고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아직 냉간신데 정숙했죠? 진짜 엔진 미션 짱짱한 차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하게 나왔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안쪽에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는데 열선 시트는 시트 왼쪽에 잘 달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쉬운 점 안에서 말씀드렸죠. 후방 카메라와 외판상의 아쉬운 스크래치들 그런 거 제외하면은 엔진 미션만 봤을 때는 차는 정말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의 생명 엔진 미션이니까요. 이 차량 르노 삼성의 SM5 플래티넘 SE 등급이고요. 2013년식에 15만 킬로가량 주행했습니다. 운전석 도어와 앞쪽에 휀더만 단순 교환이 있을 뿐 하부에 미세누유, 불량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46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